이 사기꾼 새끼 아니야 이거. 계세요? 어, 오셨습니까? 아, 안녕하세요. 어, 네, 반갑습니다. 아, 차 좀 보러 왔는데. 차요? 네, 처음 사봐요. 어떻게 사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거든요. 아, 아무것도요? 네, 강원도에서 왔어요. 네네, 저도 강원도 출신입니다. 아, 맞다. 아, 그래가지고 착한 딜러님을 좀 찾고 있거든요. 아,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좋은 차를 사야 되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왔어요. 아, 강원도에서 왔더래요? 충청도인가요, 제 사투리가? 아, 저 강원도 사람인데. 제가 촌놈이라서. 아, 강원도 말투 네.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경기 같은 거밖에 안 사봐가지고. 예. 어떻게 사는 건지. 예.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 쌈짓돈을 다 이렇게 모아서 차 달러 갖고 왔거든요. 다. 1,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 막 다 섞여가지고. 아. 그래서 차를 좀 이제 살려고. 예. 어떤 차를 또 사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상담을 좀 받고 그렇게 좀 하려고 왔거든요. 차가 어떤 차가 있는지는 아시죠? 그냥 뭐 다 바퀴 4개 달리면 자동차 아닌가요? 아, 예. 바퀴 4개 달린 세단. 예. 아, 세단이 그 승용차? 그거 저 높은 거. SUV. 아, 그건 SUV. 예. 어떻게 이거 돈 드리고 바로 차 가져가면 되나요? 예, 그럼 맞습니다. 또 어떤 차를 타야 돼요, 제가? 높은 차를 원하세요? 낮은 차를 원하세요? 그 승용차 같은 거. 5-6천만 원대 예. 정도 해가지고 네. 예, 그거 지금 오늘 현금으로 다 들고 왔는데 현금으로? 예, 지금 몇 년 모았어요? 10년 모았어요, 이거. 밭을 갈고 하고 다 네. 모았는데 예. 그래서 좋은 차로다가. 아, 근데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프로모션이 없는데. 프로모션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리스로 하셔야죠. 리스요? 네. 리스가 뭐예요? 리스는 이제 농사 지으시잖아요. 네. 농사 지으시면 소득에 발생하는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런 세금을 이제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이제 안 내시는 거죠. 그래요? 아, 그럼 리스가 좋은 거예요? 예. 리스로 하면 할인 얼마 해줘요? 1,000만 원 해드릴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해준다고요? 할인을? 예. 아, 근데 왜 이 좋은 걸 가지고 리스가 그럼 최고 좋은 거네요? 최고 좋은 거죠. 그럼 리스를 어떻게 사는 건데요? 리스는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서류? 밭이 몇 평인지 논이 몇 평인지 이런 재산 목록 그걸로 이제 심사를 받아서 차를 드리는 거죠. 전액을 다 안 내셔도 돼요. 리스로 할게요. 월 60만 원만 내시면 되세요. 월 60만 원? 네, 60만 원. 왜 이렇게 싸요? 그냥 타시면 되세요. 차 가져와서 타시고 대신에 이제 자기 차는 안 돼요. 월 60만 원씩 내고 내 차는 아니라고요? 예. 조금 냈으니까. 아, 조금 냈으니까요? 예, 예. 제가 그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네. 그 이제 G80이라고.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차 네. 너무 좋죠. 그래서 그거 6천만 원이면 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네. 6천만 원 들고 왔는데 네. 그거를 한 달에 60만 원씩 내면 살 수 있다고요? 아, 그럼요. 6천만 원 다 낼 필요 없죠. 아, 네. 이렇게 좋은 차 사기 되게 쉽네요. 야. 이거 10년 동안 모은 돈 그거 다 쓰시면 안 되죠. 내가 그럼 딴 그 다른 데 가서 사기 당할 뻔했네. 아휴. 아이고,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잘하셨네요. 차 살려고 아이고 네. 이런 바보. 아. 내가 이것도 모르고 내가 차 살려고. 그럼 리스로 해야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운용 리스라는 거구나. 네. 운용이 네. 한 달에 60만 원. 와, 이게 뭐가 복잡해요? 어려운 거 보실 필요 없고요. 네. 6천만 원 다 내지 말고 네. 30%만 내세요. 6, 3, 18, 1800만 원 내고 네, 1800만 원 내고 예. 네, 60만 원씩 이제 내시는 거예요. 얼마간 내야 되죠? 36개월간. 3년만 내면 된다고요? 네, 3년만 내고. 아, 이렇게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차를? 그럼요. 아, 네. 무이자예요? 이자는 좀 있어요. 이자가 이거는 5% 후반. 그러면 뭐 싼 건가요? 5% 후반이면? 아, 싼 거죠. 아, 네. 이게 솔직히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네.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럼 오늘 얼마 내야 돼요? 제가? 오늘 1800만 원 내십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현금은 안 받습니다. 이체해 주셔야 돼요. 제 계좌번호 적어드릴게요. 예. 네. 이쪽 계좌에다가 그 1800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임상훈 씨? 아, 네네네. 아, 제 개인 계좌예요. 아. 네.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되게 착하게 생기셨네요. 아, 예. 임상훈 씨. 네. 아, 네. 이체했습니다. 아, 네. 예, 예. 계약금 치고는 되게 비싸네요. 차가 빨리 나오려면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좀 기다리시죠. G80 많이 밀려 있어요. 제가 연락 드릴게요. 아,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고요. 예, 예. 원하시는 색깔 있으세요? 원하는 색깔은 이제 빨간색, 레드. 그거는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보증금이 있고, 선납금이 있고, 등록비가 있고 뭐 이렇게 잔존 가치 뭐 이런 거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그 무시하기보다는 네. 요 잔존 가치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잔존 가치가 50% 이렇게 하면 잘한 건가요? 네네. 반납을 하시거나 아. 자기 차 만들 거면 50% 내면 돼요. 보증금은 제가 1800만 원 냈는데도 0%네요? 아, 이게 보증금이 아니라 선납금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요. 아, 선납금? 네. 그럼 제가 선납금으로 1800만 원 낸 거구나. 네네네. 아, 좋네. 네. 뭐 세금 같은 건요? 취등록세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고 아, 네. 자동차세랑
보험료랑 보험료는 따로예요. 착한 딜러님 만나서 되게 좋네. 근데 이거 견적서 보니까 여기는 월 납입금이 100만 원대인데요? 100만 원이죠. 아까 60만 원이라면서요? 그건 이제 선납을 더 했을 때. 견적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견적 잘못 드렸네요. 월 100만 원? 네, 100만 원. 네. 제가 이거 좀 낮춰드릴게요. 100만 원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바수로 버는 게 한 달에 2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셔야죠. 이미 돈은 냈지만 또 다른 데 안 알아봐도 될까요? 알아보세요. 다른 데 알아봤는데 다른 데가 더 할인해주면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최고인데. 알아봐봤자 뭐 없어요. 좀 믿어요, 진짜. 강원도에서 오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믿고 1800만 원에 100만 원이면 괜찮네요. 이제 진행하시는 거죠? 네네. 아주 좋은 착한 딜러님 만나. 사인하시죠. 잠깐만요. 전화 왔다 왔어요? 여보세요? 어디야? 이제 차 살려고요. 이제 사인만 하면 돼요. 돈도 다 냈고. 돈을 냈다고? 네. 기다려봐. 이거 올라갈게.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형이 오세요? 차 산다고 하니까 잠깐 사인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지금 오는 거 아니죠? 아니 지금 이거, 오고 있대요. 지금 아니면 이거 차 못 사요. 이거 뭐 빨간색 구하기도 어렵고. 형이 사인하지 말고 잠깐 기다리라는데? 이거 사인 안 하면 다른 사람 계약 들어오면 네. 바로 누가 가져가요. 순번에서 계속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도 형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상담해야 돼요. 이거 상담 몇 분째 했는데. 형이랑 이따가 상의하시고 일단 요거 확인하시고 설명 빨리 해주시고 저도 그래야 다른 일 할 거 아니에요.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제가 형이 오라 했는데. 네, 빨리 이거 빨리 해요.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사인 지금 해야 된다 그래요. 무슨 급한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어. 저희 그 강원도 진로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저희 부폭하시는 형님인데. 그래요? 네, 저 지금 도와준다고 오셔가지고. 바로 사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니야. 벌써 지금 1800만 원 보냈거든요. 1800만 원 받았어요? 선납금을 받아야지. 다 끝났어요. 되게 잘했는데 계약? 현금으로 차 산다던 놈이 왜 운용리스 견적서를 받고 있어? 이거 월 100만 원만 내면 살 수 있어요. 뭐? 월 100만 원만 36개월 내면은 제 차예요. 안 해보셨네. 이게 뭐야? 이거 뭐 금리도 없고 뭐야 이거? 월 100만 원씩에 잔존 가치가 50% 3천만 원 남아 있으면 이거를 6천만 원짜리를 도대체 얼마 주? 이거 금리 몇 프로예요 이거? 5%요. 이게 5%밖에 안 된다고? 네. 큰일 날 사람이네. 보증금도 아니고 선납금을 넣네? 사기꾼이네 완전 이거. 고추농사 줘가지고 현금 10년 모아가지고 지금 차 하나 사는데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자 일단 보면 이 초기 납입금액 이게 지금 선납금으로 들어가 있잖아. 소멸되는 금액이야. 이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보증금은 0으로 돼 있네요? 금리가 이게 폭리지 이게 사채지 이게 지금 이게 차 이게 이거 견적서라고 준 거예요 이거를? 자 간단히 계산을 해보자. 네. 6600에 지금 1800만원 지금 선수금 넣은 것까지 하면 이거 얼마야? 8,400만 원이네? 현금을 6천만 원 가져와서 살 수 있는 차를 왜 이렇게 사냐고. 이게 워낙 좋다 그래가지고. 이 사기꾼 새끼 아니야 이거. 말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순진한 동생 이 고추농사 그 피땀흘려가지고 고추농사 줘가지고 지금 그 6천만 원을 지금 이거를 아까 또 할인도 막 많이 해준다 그래가지고. 할인은 너가 내는 금액의 이자가 어마무시하잖아. 그거에서 일부분을 할인으로 해주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거야. 할인을 안 받고 차라리 6천만 원 주고 사는 게 낫지. 여기서 1천만 원 할인 받아도 지금 8,400에서 1천만 원이란 돈이 더 내는 건데. 그러니까 할인을 받아도 이건 할인을 받는 게 아니지. 약간 착해 보이는데. 그럼 당연히 현금 일시불이 제일 그냥. 그래서 형이 얘기했잖아. 그 돈다발 어딨어? 1800만 원 근데 왜 냈어? 빨리 계약 먼저 해야 된다고. 이체해달라 그래서 이체해줬거든요? 그 여기. 개인 계좌네? 왜요? 개인이면 안 돼요? 차를 사는데 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다는 거는 이걸 먹고 치겠다는 얘긴데? 이 사람이 여길 그만두면은. 도망 마실 거 아니지? 갈 수도 있지. 그냥 가면 끝인가요? 그렇게 생겼잖아. 그럼 절대 개인 계좌에 돈을 넣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미 이 많은 선납금의 30%에 대한 금액은 지금 넣을 필요가 없지. 이거 계약금 얼마예요? 10만 원. 그럼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건데 1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 사람이 이걸 슈킹을 깔라고. 진행도 안 됐는데 선납금을 지금 벌써 받으면 안 되지. 운용리스는 여기 나와 있네. 땡땡 캐피탈이라고. 저 이거 그럼 돈 다시 못 돌려받아요? 이거 못 돌려주죠. 제 일당은요. 원래 일당을 내요? 아니요, 저 힘들게 상담했는데. 네가 무슨 매시냐? 일당이 1800만 원씩 되게? 여러분 계약했을 때 계약금은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순번이라고 하죠.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차량을 선점을 해두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브랜드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 계약금을 입금을 하신 후에 차량이 온전히 구매하시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 되면
그는 당당히 영업사원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처럼 리스를 이용을 하실 때 선납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는 리스가 실행이 되었을 때 납부하는 금액이지 계약금 명목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튼 계약금을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돌려줘. 돌려주십시오. 일단은 할인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금융에 대한 마진 부분을 할인에 태워서 할인을 높게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월 불입금을 좀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량 구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금이 맞고 어떤 사람은 리스가 맞고 어떤 사람은 할부가 맞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이 사람은 이게 맞고 저 사람한테는 저게 맞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안내를 해드려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적합한 것들을 이제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요즘 최근에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월 1%만 내고 벤츠를 탈 수 있다. 월 30만 원이면 C클래스를 탄다. 아니면 뭐 O시리즈를 탄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유예 상품이에요. 예를 들면 큰 금액을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맞는 사람이 있고 비용 처리 목적으로는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단순히 월 납입금만 보고 어? 이거 좋네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보증금이 몇 프로? 뭐 잔존가치는 몇 프로? 그리고 이게 선납이 몇 프로? 그리고 몇 개월짜리인지 이런 세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담당 영업 직원을 만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딜러마다 왜 할인이 다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할인을 많이 해주고 서비스를 많이 해주면 정말 그 직원은 아까 임상훈 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이제 영업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수를 좀 많이 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당연히 할인도 적고 서비스도 적어. 이거면 당연히 이제 딜러가 많이 뭐 수당도 좀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딜러가 좀 많이 가져가겠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워낙에 경쟁이 심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랑 임상훈 과장은 전자처럼 고객님들한테 할인도 많이 해드리고 서비스도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대신에 난 무조건 할인 많이 받아요 이러면 정말 발품 파셔야 돼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몇 군데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다 대동소이합니다.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이면 아 그냥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그냥 구매를 권해드릴게요. 힘드시잖아요 사실은. 저희도 힘들고. 그래서 똑같은 할인 금액을 가지고 어차피 고객님들한테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혜택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알아보셔도 많은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아 이 정도면은 괜찮구나 라고 하시면 정말 그게 좋은 견적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사후 서비스도 서로 웃으면서 통화하면서 좀 케어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할인에 현혹돼서 너무 이렇게 힘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그 차량 구매에 관련돼서 몇 마디 나눠봤는데요. 저희 재벌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둘 BMW 벤츠 고객님들한테 최상의 조건으로 정직하게 영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박수쳐. 자, 오늘 저 두 분 딜러님이 나와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동차 같은 거 계약하실 때나 이럴 때 좀 진짜 현명하게 차를 사시고 그리고 사기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찍어봤고요.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또 나온 두 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두 분 또 최고로 또 판매 실적 많이 올릴 수 있게 저희 재벌TV에서 또 저희 덜렁이 분들도 많이 연락주세요. 이상 재벌이었습니다.